네 소원대로 작업실 만들어 주는데 내가 이렇게나 노력했는데 네가 어떤 걸 쓰는지 하나쯤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야? 저거 나 고맙다가 편지라도 써줄까 기대했는데 확인하나. 고마워. 어? 고맙다. 널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난다. 고마워. 그래서 난 널 믿을까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. 전혀 그런 마음으로 불안해 보이지가 않는데 힘내지 않는 거야. 이유 때문이야? 혹자나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야. 바로 그거 없는 거야. 저는? 널 갉아먹은 게 끝장 못 보겠어. 그런 소리 하는 것 때문에 누나는 사랑하는 걸 뺄 수 있지 못하는 거야. 아이를 가질 수 있어서 번식을 정정하는 그런 거? 필요 없어. 꼭 아이를 가져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성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것만도 아니잖아. 생각하는 게 어려워. 쟤가 내가 우리 아빠를 빼고 싶기도 해. 이건 아버지한테 살지 않았어. 난 그렇게 살았어. 오, 반갑다. 화 안 났어. 어떻게 인성을 사랑할 수 있지? 어우, 인간이 아프겠어. 널 좋아해. 널 좋아하는 건 내 공감이 내 공격을 널 생각하고 난 그렇게 태어났어. 널 좋아하는 게 내 건강이. 난 아이나 강아지들처럼 아무 이유 없이 사랑받는 것도 싫어. 사랑이 그 큰 양이 정해져 있어. 그런 것들이 아무 이유 없이 사랑받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렇게 생각해. 또 그런 말을 하네. 아까 주문이 아픈다잖아. 그러면 괜찮아. 이게 욕심이 안 나. 아니야. 이번에 텐션 시각으로 지금 임시 가져야 돼. 마크가 준비를 되고 거기 남관리에서 외부를 탈의를 해달라니까 꼭 따라하라는 듯이.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야. 내가 보기엔 행복한 그림이네. 난 그런 시절이 있었으면 좋겠어. 나도 행복해? 신호! 우리 기둥 뽑아버리고 여기다 피아노 놓자. 내가 사준다니까. 여기서 메트로놈이 외로운 사람 생각은 안 해봤어. 필요 없다니까. 어머니 돌아보자. 너에게 피아노를 줄 수 있을까? 어떤 분이야? 연수도 한 번 안 들려주고 글도 안 보여주고. 그게 아니야. 어렵네. 언젠가 내가 이 글씨를 다 태워버리면 그때 이 자리 피아노를 마주. 그 생각도 안 했어. 미안하네.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. 그때는 나만큼이나 외로워 보였어. 근데 이런 자리 필요 없습니다. 아무도 내 이름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어. 마음은 살 수 없다 그런 건가? 미리 배신당하는 기분 아닐 테니까. 발등 같은 게 보인다면 무슨 건가요? 크게 한숨을 쉬죠. 무슨 일이에요? 설렘 같은 걸 느끼는 불가능. 나 드디어 남자 이런 말을 했었지. 지금 너 슬프지? 아니? 슬퍼. 너무 또 웃기는데.
이길 수 없는 것이 있어요. 이 서울입니다. 절대 부대선생님 나와 하나를 보시고 요요하게 빛이 아, 이름만 짓는 거야. 그거 왜? 귀여운 게 정신이야. 이거만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은요. 언제나 내가 이 교회를 완성하면 따뜻한 로맨스가 될 거야. 우리 둘 사이에 거추장스러운 것들만 빼도 그렇게 될 거니까 정말이야. 얼른 마치 몰라도 다 있어. 아, 여기 계좌하는 비용만 해도 꽤 들었다니까 보상이 필요하지.